우회전 차량에 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.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. 김지혜 기자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. 대전에선 지난 4월 초 우회전하던 대형 차량에 70대가 치여 숨졌고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덮치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끊이지 않는 불법 우회전 사고, 현실은 어떤지 도로에 나가봤습니다.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 차가 그대로 지나갑니다. 없었다고 인식을 하고 간 거예요, 저는. 없었으니까 저는 없었으면 당연히 가도 되니까 간 건데 그거 못 본 거는 저의 실수죠. 대전의 또 다른 교차로. 우회전을 하는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선 운전대부터 꺾고 횡단보도까지 진입해 빨리 건너라는 듯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들도 부지기수입니다. 사람도 아무 빨간불은 되는 줄 알았어요. 사람이 건너려고 해도 이게 일시 정지를 하셔야 돼요.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더 까다롭게 바뀐 우회전 관련 규정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.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최근 3년간 200명이 넘습니다. 충분히 많이 인식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 시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는 준수도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.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3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대전 이륜차 교통사고는 168건으로 지난해 1년간 사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. 경찰은 신호와 속도 위반 등 이른바 5대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